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돌아온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또 온갖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을 몰아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대신 그들과 타협하고 종으로 삼아 서로 이익을 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진멸하지 않은 그 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로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타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부터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자체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 외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선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그들에게 제공되던 만나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통해 먹을 것을 얻고 사는 사람과 말씀만 붙들며 사는 삶 속에 모순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시간이 걸리고 안정되어야 하고 또 그들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쉽게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사도 짓고 전쟁도 치료해야 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왜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가시와 얼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서 울며 제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여정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히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는 찾아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출애굽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을 함께 이룬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얼마만큼 전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한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그들은 비록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전수하는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교회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다 제거하지 못한 우상은 결국 그 다음 세대 전혀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남들도 다 한다고 해도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 정도쯤이라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사사기의 문제의 시작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삶 속에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기억해야 살아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 앞에서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경건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땅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증거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